이제 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75일. 마랑님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하루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아무튼 프락지 아니야? 그거 알아서 뭐 하게. 아침은 세수를 해야 해요. 오늘 씻고 어디 가세요? 나 바로 센터 가지. 밥 먹고 운동 갔다가 밥 먹고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아침에 항상 빨지. 아이씨 비워가지고. 네, 뭐 이건 뭐예요? 뭐야? 내 애피타이저지. 제니스 MPCA 서울 컴피티션 노비스 부분 1등. 아 그때 그 영광. 지금 보면 몸이 진짜 개멸치긴 한데 포징도 안 이쁘고. 근데 그래도 그때 잊을 수 없지 뭔가. 오, 딱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나왔어. 빨리 하신 거예요? 텐티 아니에요? 건조기에 넣어놔가지고. 뭐 챙기시는 거예요? 어 식단 오늘 아침이랑 점심 거 한 번씩 보여주세요. 뭐 이거? 어 이거 지금 우리 하이밥 스비드 이거 내가 언제든 먹는 거죠. 이거. 네. 닭가슴살 20g씩 두 개. 그럼 이건 생대구. 네. 바디 체크하고 몸무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센터 갑니다. 센터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식단도 챙기고. 그래서 요새는 센터랑 가까워서 집에서 많이 식단 안 해요. 아 비가 오는구만. 야, 얘가 비 맞아. 테이트 다 있을 텐데. 없네. 우리 누리가 지금 비와가지고 못 나와서 인사 못하네. 어, 쉬어. 나오지 마. 누리야. 나오지 마. 얘는 좀 골격이 좀 이상해.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엔지형을 사야 되는데, 쌈장. 안녕하세요. 여기 우리 짐입니다. 이지펀 짐. 이지펀 짐. 에이, 닭! 오리야! 오리도 이름 있나요? 있지. 제가 오리고 저 옆이 사리 삼리. 아 이 새끼가. 쓱. 아주 그냥 열심히 오픈을 잘 하셨구만. 무슨 일 없죠? 네.
무슨 일 있어야 좋은디? 아, 여기는 탕비실이고 뭐 저나 직원들 휴게 쓰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긴 이제 고객분들 오실 상담실 및 제 사무실. 오트밀, 브로콜리, 닭가슴살, 올리브오일, 블루베리 이렇게 먹으면 돼요. 세척후 먹으라고 돼 있는데요. 세척했잖아. 입 안에서요? 이렇게 묽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 씹어 먹는 것보다 삼킨다는 느낌 알지? 딱 맞잖아, 70. 그치? 쌈장이나 고추는 많이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고추는 괜찮은 걸 알고 있는데 쌈장은 이거 사도 이게 500칼로리예요. 근데 이게 먹기가 힘들어서 사실 시즈닝이 너무 많은 사람 되게 많아. 가루 있잖아. 근데 나는 그것보다 그냥 이게 쌈장이랑 고추는 게 좋아. 첫 번째 운동 Most important workout 나왔어. 와츠 ETA? What's your ETA? 그게 무슨 소리야? ETA가 그 언제 오냐는 거에 그 뭐 어? 언제 오냐는 거에 줄임말이던데. 아, estimate time. 네. What's your ETA? What's your ETA? 하도 많이 퍼가지고 200g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 이건 150. 오. 이게 200. 오. 대충 푸면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도 많이 퍼가지고. 9칼로리, 4칼로리 카페인이랑 맛 어떤지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둘이 먹다가 둘이 죽어. 그 맛이요. 와! 뭐 보시는 거예요? 발음 뺏었어! 미쳤어! 와, 진짜 팬이야. 팬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 됐다. 오! 와! 쇼 메이크업! 링 메이킹 메이크업! 집 갔다가 좀 쉬고 비즈니스 좀 해야 할 것 좀 있어서 하고 이따 7시에 하체 운동하러 가야 되니까. 누리 좋은 삶은 누리. 아마띠가 지금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얘도 지금 본격적으로 보디빌딩 하는 것 같은데 견제하시는 거예요? 아 견제는 아니고 그냥 보는 거야 이제 어떤지 약간. 사실 지금 미리 했었어야 돼.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지 않았나.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확실히 되네? 와 다리 봐봐. 우와 지는 건 상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한 최고의 몸을 만들겠다. Like all light like Jeon Park. 나의 최고가 물론 다른 사람들 최고를 넘을 순 없을지언정 그래도 내 나의 최고를 만들겠다. 요즘 뭐 넷플릭스 보시는 거 있어요? 어 넷플릭스 보는 거 하나 있어요. 요새 요새 이거 많이 봅니다. 뭔가 반대? 사도메가 컸던 자 나이노가 22. 롤은 얼마 만에 하시는 거예요? 10시간 만에? 스킨은 1500개입니다. 1500개요? 스킨 1500개. 슈퍼 계정인가요? 네? 슈퍼 계정은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는 그런 계정이죠. 와 미드 차이 진짜. 롤이 어렵나요? 운동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생각해봐라. 네가 오늘 열심히 하체 20세트 했어. 네. 다른 사람 때문에 그 20세트가 뭐 없어진다 생각해봐. 아 근데 지금 저 다이어트가 점점 막 들어가면서 이번 주는 더 세게 들어가는데 걱정이야. 약간 좀 무기력함이 내내 있다 보니까 내가 아니야 이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아니야. 뭔가 대변인이야. 내 근육의 대변인. 내가 말했잖아. 웨이트는 이성적인 운동보단 감성적인, 감정적인 운동에 더 가깝다. 멘탈 잘 잡고 으쌰으쌰 하면 된다니까. 아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지. 처음에는 진짜 하체가 하기 싫을 정도로 하체 데이를 빼버리고 막 그랬어. 막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꾸역꾸역 참다 보니까 하체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 거지. 이 바디빌딩의 묘미가 뭐냐면 내가 요새 그래도 무기력해도
늘 거울 앞에서 서고 싶은 마음은 있어. 특히나 이제 나는 포징을 되게 중요시하잖아. 나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내 몸에 약점이 많기 때문에 포징으로 어떻게든 좀 커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좀 강박이 있어서 포징을 진짜 많이 연구하고 하는데, 포징 같은 경우는 진짜 는단 말이야. 둘, 셋, 넷,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스물 열 개. 일단은 그래도 진짜 하체에 글리코겐을 그냥 다 치워 짠다는 마인드로 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못해. 다시 센터에 가서 저는 빨리 밥 먹고. 네, 마실까요? 한, 더 들고 여섯 유지 그대로 있어 보실게. 여기서 내려가실게. 다리 굽잖아. 꽝, 와이! 와이. 아, 열심히 했으니까 좋아할 수 있지. 이렇게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걱정이 많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짜고 짜고. 피드백이랑 그리고 또 다 각각 다르잖아. 네. 그리고 또 재훈이가 준 피드백이랑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나도 나 스스로 내 몸이 어떤 각에서 제일 이쁘고 어떻게 펼쳤을 때가 더 커 보이고 내 단점을 가리고 내 장점을 부각시키는지 연습 많이 하고 있거든. 야, 그 이번 주부터 형 그 탄수화물 막 줄이잖아. 네. 아, 형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시작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냐면 네. 주말 되면 기존에 수업 탄수화물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주말에? 그 뭐야 형, 충이 준 그 가방 잘 쓰고 있지? 네? 아, 형님. 야, 그것도 출격해야 되잖아. 형님. 사랑해요. 그거 진짜 너무 잘 썼고. 그리고 우리 끝나고도 나중에 올해 말에 로살루. 야, 로살루 21 그 딱딱딱 알지? 아, 로살루 짝짝짝. 아유. 형도 지금 내가 봤을 때 몸이 물이 오르고 있어 지금. 야, 왔어. 야야야야 지금. 지금 다 뒤지기 직전이야. 나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 지금 너무 기대돼. 막 걱정하고 하는데 빨리 굶었으면 좋겠다. 난 솔직히 네가 빨리 굶으라고 하고 싶었 그 듣고 싶었어. 근데 식단 안 바꿔줘가지고. 아, 근데 이번에 막 좀 바꾸고 이제 계속 가니까. 근데 제 말대로 딱 떨어지잖아요. 8 초반까지. 맞아. 야, 떨어졌어, 떨어졌어. 여기서 이제 제 말대로 한번 다 하잖아요. 70대 후반, 70 딱 후반 딱 떨어져. 그때.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서 지금 아, 칼로리는 우리 거의 3,000 먹고 있죠? 2,900 먹고 있죠? 2,900 먹고 있어. 2,900 먹는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아, 지렸죠? 그거 지렸지. 야, 그거 완전 놀래 자빠진다니까. 3,000 먹는데 지금 계속 빠진다. 나중에 2,000으로 줄어. 야, 그 옆 동네, 야, 옆 동네 형이랑 나간 애는 1,500 먹고 있대요. 그니까 1,500 먹는데 형은 벌써 그 1,500을 안 끼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거 진짜... 형이 1,500 먹는다 생각하면 벌써 다 빠지는 거예요. 이따 봅시다. 알았어, 알았어.
우선 진짜 집에 와 있는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자, 빨리. 너 찐따지? 너 왕따지? 자빠리 밥을 해요. 사실 까고 말하면 생각보다 몸 좋은 사람이 많잖아. 이건 참가자 중에 나는 약간 거기서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무튼 몸 봐봐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무띠가 1등 할 거라 생각했지. 내가 2등이라는 거는 워낙 그 뭐야 잘하는 애들인데 아 까불고 다녀서 그렇지. 사실 걔들도 뭔가 집중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프레임과 일단 프레임 자체가 좋고 그냥 딱 한 가지였지. 의지, will 이기라는 의지. 이제는 75일 남았지만 계속해서 뒤쫓았단 말이야. 계속 뛰고 뛰고 또 뛰고. 항상 그랬잖아. 나는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래 내 자신의 신뢰가 있지. 믿음. 어쨌든 말. 식당 끝인가요? 99%. 뭐죠 그게? 내가 벌크업 때 진짜 고생했던 게 뭔지 알아? 갑자기 많은 양의 이 칼로리랑 식이섬유들을 먹다 보니까 설사 엄청 많이 했거든. 재훈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유산균을 먹으래.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뭐 판크리에이틴이나 아니면 뭐 효소들이 있는데 대부분 알약에는 이렇게 퍼먹는 거잖아. 나 짜증나가지고 유산균을 내가 와 꼭 먹어주는 거. 이거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진짜 소화 잘 되고. 지금 뭐 내가 아까도 본 것처럼 칼로리 거의 3000이거든 적응도 됐겠지만 소화 너무 잘 되고 화장실도 안 가고. 12시 28분입니다. 12시 28분. 잘 자. 졸리다 이제. 진짜로. 안녕히 주무세요. 잘 자. 짜파리 안녕. 안동이 안녕. 안동이 안녕.